안녕하세요. 샤먼버거 무당벌레 신넘버 20 영화 제작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장 이론으로 따지면 프로포인트 1이에요. 그래서 1장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포인트인데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장애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집에 3명의 도둑이 들어왔다는 걸 이제 서로 다 각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도둑도 엄마를 찾으러 남의 집에 들어왔다가 엄마 냄새가 안 나고 엄마가 없는 것 같아서 나가려고 하고, 나쁜 도둑은 돈을 털러 들어왔는데 재수없게 두 명의 도둑들이 들어와서 에휴, 돈도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고, 착한 도둑은 혼자만의 이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빨래하면 스릴과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데 한 집에 이상한 도둑과 나쁜 도둑이 들어오니까 이제 스릴과 쾌락에 대한 초친 거죠. 착한 도둑도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3장 이론에 따지면은 이 신남부 20 같은 경우가 이제 플롯포인트 1인데, 플롯포인트 1에서는 일단 관객에게 스토리가 펼쳐지는 세계와 주요 등장인물들의 소개가 돼야 돼요. 현대 영화에서는 짧게 치고 빠지는데, 3장 이론에 설정, 대립, 해결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설정이 막 45분, 50분씩 막 이렇게 지나가면 본격적인 장애물도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늘어지면은 관객은 다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현대 영화는 빨리 1장에 대한 설정의 세팅을 빨리 해야 돼요. 근데 1장의 세팅이라는 게 뭐냐면 19분에서 20분, 이것도 길어요. 그냥 한 17분, 뭐 16분 정도.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스토리가 펼쳐지는 세계와 주요 등장인물들이 소개가 돼야 되고요. 스토리가 기초하게 될 주요 갈등들이 설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대부분의 어떤 스토리에서는 1장의 끝에 이르러 그의 삶과 그가 처해 있는 공경이 집중 조명이 돼야 돼요. 여기가 플롯포인트입니다. 플롯포인트 1. 그러니까 이제 즉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확정되고 장애물들의 윤곽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신남부 20 같은 경우는 이 도둑 3명이 나가려고 하는데 도둑들이 들어왔던 이 집이 조폭 숙소에 들어온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조폭들이 이 집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본격적인 장애물들의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신넘버 20이 끝나면 대립의 전반부 2장에서는 목표에 대한 주인공의 추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더 상세하고 첨예하게 부각이 돼야 돼요. 동시에 2장의 대립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는 장애물들이 상세하게 첨예하게 부각이 되면서 동시에 주인공은 변화하고 발전하거나 최소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압력을 받게 돼야 돼요. 이 변화는 이제 3장에서 확연해지죠.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3장 때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스토리의 서브플롯들이 폭넓게 발전하는 것도 바로 제2장에서예요. 여기서 서브플롯이라면은 등장인물들이 누구일까요? 사이먼버그 무당벌레의 주인공은 이상한 도둑, 무당벌레 옷을 입은 캐릭터가 주인공이죠. 이상한 도둑이. 서브플롯은 나쁜 도둑과 착한 도둑, 그리고 본격적인 장애물들의 윤곽이 드러나는 캐릭터들, 조폭들, 보스, 순이, 뭐 넘버투, 꼽사리, 그다음에 뭐 삼치, 막둥이, 이런 서브플롯들 폭넓게 발전하는 게 제2장의 대립의 전반부와 후반부입니다. 에라이. 이렇게 때리죠. 에라이. 요때 촬영 때이 샤이만보 무당벌레 나오는 이상한 도둑, 무당벌레 옷을 입은 이 배우, 이 캐릭터는 싸대기를 좀 많이 맞았어요. 넘버투한테도 맞고 순이한테도 맞고 또 같은 도둑 조폭들한테도 폭력을 많이 당하는 캐릭터인데, 또 하물며 그 도둑들한테도 이렇게 싸대기 맞는 장면, 맞는 장면이 되게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고, 하지만은 연기다 보니까, 또 주인공이다 보니까 감수해야 할, 연기하는 배우들은 실제 맞는 연기가 리얼티를 나기 위해서는 맞는 척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맞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하면 될것 같고요. 변태 같은 새끼야. 왜 때려? 왜 여자 속옷 냄새 맡고 지랄이야? 한편으로는 바깥에서는 이제 조폭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때 촬영 때 한번 보겠습니다. 속옷 냄새 맡고 지랄이야? 이렇게 조폭들이 들어오는데, 이때 촬영 때 솔직하게 조금 제일 걱정이 됐던 거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행기 소리, 김포기 때문에 비행기가 시도 때도 없이 날아다녀요. 비행기가 떴다 그러면 다시 NG. 근데 비행기가 이제 뭐 언제 뜨고 언제 날아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이었고 NG가 많이 났었고, 그리고 이제 조폭들이 들어오는데 장애물들, 주인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본격적인 윤곽이 부각되는 장면인데,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플롯포인트 1이라고 했죠. 이제 넘버투, 보스, 순이, 뭐 삼치, 꼽사리, 막둥이 이렇게 조폭들이 들어오는데, 이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들과 아주머니들, 그리고 지나가는 이 골목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도 그렇게 좀 어렵게 찍은 건 아니었어요. 좀 소홀하게 찍었어요. 왜냐고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신 찍을 때저 동네 아주머니들 그리고 누군가가 좀 많이 왔다 갔다 거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 장면은 좀 수월하게 찍었다는 거. 이 정신병 또라이 같은 새끼야. 어렸을 때 딱 버린 엄마 냄새가. 그러니까 이상한 도둑의 플래시백 장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집 여자한테 맞더라. 요때 이때 촬영 때 모든 배우들이 뒤에서 이제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문방구 씬 같은 경우는 요 문방구가 너무 그림이 좋았거든요. 삼고 초려해가지고 간판은 나오지 않게 찍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촬영을 했는데 이때 또 사람이 너무 많이 반대편에 이제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시장 쪽이 사람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거리는지 우리가 촬영하는 데에서 계속 막 쳐다보고 지금 이 문방구 앞으로도 사람들 되게 많이 지나갔어요. 하지만은 촬영은 타이밍이고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뭐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주변에 또 촬영을 또 이렇게 못하게 할 수 있어서 이렇게만 영화에 나올 수 있게끔 카메라를 잡고 다른 데서 사람이 지나가면 NG 또 사람이 나가면 NG 정말 힘들게 추격신을 찍었다는 거.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무당벌레 이상한 도둑이 그 조폭 숙소 그 도둑들을 만나기 전에 그 집 들어오기 전에 이제 문방구에서 이제 무당벌레 시계를 뽑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뒤에서 막 이제 조폭들도 뛰어다니고 도둑도 뛰어다니고 갑자기 이상한 도둑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엄마 냄새를 맡고 이 여자의 냄새를 찾아서 그 집을 찾아낸 겁니다. 그 집을 찾아내서 내가 이 집을 들어오게 됐다라고 플래시백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쫓아서 요 장면은 이태원이에요. 이 집을 찍은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부감도 찍고 또 이제 드론도 띄었었는데 드론 찍다가 갑자기 이제 촬영 리허설 하다가 갑자기 국방부에서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저희 이제 세팅 카페에 드론 세팅하고 드론 조정하는 그 카페에 이태원 바로 위에 커피숍 위에서 그래가지고 뭔 일이냐 그랬더니 이거 허가 받았냐 허가 받지 않아가지고 이태원은 군부대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드론을 분명히 관할 경찰서에 허가를 받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드론을 띄니까 국방부나 관할 경찰서에 좀 놀랬던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군부대니까 비밀 그런 것도 있고 간첩도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드론 누구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드론 팀이 있어요. 드론 팀이 있는데 드론 팀은 이제 제 자비로 들어가지고 이제 좀 비싸게 기사님을 이제 돈을 주고 촬영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벌금을 냈다는 거. 벌금 얼마요? 몇백 나갑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쓰라린 가슴 쓰라린 가뜩이나 제작비도 없는데 벌금 몇백이 날라갔다는 거예요. 제 기록에 다 있습니다. 이 장면 보면 아무튼 그런 사연들이 있다는 거 그거 말씀해 드리고요. 이 집을 나갔는데 요때 처음에 이제 오프닝 때 이상한 도둑이 이 집에 들어가는 장면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집인 것처럼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의도적인 겁니다. 원래 이제 이상한 도둑이 들어갔을 때는 남의 집이니까 수리공한테 불러가지고 돈을 주고 대문을 따고 또 들어갔는데 현관문도 닫혔어요. 그래서 수리공도 또 불러가지고 수리공을 불러서 남의 집에 들어간 이 장면들은 이제 플롯포인트 1에 편집해서 보여주자라고 계산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도둑이 처음 오프닝 때 등장했을 때 이 집에 들어갔을 때 자기 집인 것처럼 관객한테 보여야 된다 그렇게 의도하여 찍었기 때문에 나쁜 도둑한테 손을 들고 이 집 어떻게 들어왔냐고 얘기했을 때 과거 플래시백으로 이제 보여줬을 때 이때 이제 아 이상한 도둑이 이 집은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엄마 냄새가 나서 어떤 여자한테 엄마 냄새가 나서 이 집에 들어왔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수리공을 통해 들어왔다는 그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찍 앞에 이 장면을 보여주면 늘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남의 집에 묻다고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 도둑들 3명에 흐르는 긴장감, 서스펜스 스릴러라든지 이상한 도둑한테 느끼는 감정이입이 관객한테 좀 적다 이렇게 좀 느꼈어요. 이 장면은 플래시백으로 보여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상한 도둑은 이 집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 집인 것처럼 들어갔지만 플롯포인트 1에서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수리공을 불러서 집에 들어간 걸로 정보를 관객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이 장면 그래서 수리공을 맡았던 이 여성분 이제 간호사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샤이먼 보고 부당벌레 모두 등장인물들 무명 배우를 다 캐스팅을 했는데 이 수리공 맡은 이 간호사 이 여성분도 10개월 동안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와서 연습하고 촬영 리허설하고 그리고 표정 연기, 감정 연기, 행동 연기 하면서 되게 성실하고 되게 착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애정이 좀 많이 가는 배우였어요. 그래서 지금 간호사 역할도 계속하고 결혼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샤이만 먹은 무당벌레에 나오는 수리공은 문만 따는 역할이 아니고요. 이 수리공이 대립의 전반부, 후반부 그리고 해결 부분에서 키 같은 역할을 해요. 수리공을 통해서 어떤 이 주인공이 어떤 무엇인가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수리공을 통해서 주인공이 어떤 무엇인가가 해결되는 발판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나리오상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 하물며 아주 작은 조연들 단역까지도 메인 플롯, 주인공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 메인 플롯에 맞물려서 서플롯에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괜히 생뚱맞게 단역, 엑스트라가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아무 의미도 없이 나왔다가 뭐 없어졌다. 이런 거는 시나리오도 안 되고 영화 연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단역이라도 해결을 분명히 지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수리공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시면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레시팩 되고요. 근데 이상한 도둑이 왜 돈을 신발 양말 같은 데다 집어넣냐면 이상한 도둑한테는 돈의 의미는 없어요. 이상한 도둑한테는 돈의 존재는 존재감이 없다. 돈은 나한테 아무 무용지물이다. 하나의 그냥 뭐 도구일 뿐이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양말이 꾸깃꾸깃하게 구겨진 그 돈을 끄집어내서 수리공한테 줬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데 냄새나는 양말 발에서 5만원 꾸깃한 돈을 끄집어서 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수리공이 막 인상 쓰는 장면도 있고 막 열받는 장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메이킹으로 보여드릴게요. 주고 그리고 아까 집에 와서 이상한 도둑 들어와서 막 엄마 냄새 맡았죠. 이상한 도둑이 나쁜 도둑한테 이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설명하는 장면에서 이제 건달들 조폭들이 이제 집 앞에 다가왔어요. 집 앞에 다가왔는데 이제 보스가 갑자기 여기는 조직 숙소잖아요. 숙소 자물쇠 문을 잠가놨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스가 그걸 보고 이제 빡을 친 거죠. 장미 정도면 요 장면은 이제 착한 도둑. 착한 도둑의 목적은 뭐죠? 남의 집에 들어와 청소하고 빨래하는. 만약에 착한 도둑의 캐릭터를 남의 집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리정돈을 하는 이 캐릭터로 만들지 않았다면 조폭들이 들어왔을 때 눈치를 까겠죠. 집이 막 어질러져 있고 막 뭐 있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계산된 착한 도둑의 캐릭터에 대한 목적이 일부분입니다. 이상한 도둑과 나쁜 도둑이 어질러놨던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죠. 이 소품들은 이 집에 있었던 것도 있고 없었던 것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이상한 도둑이 냄새 맡고 장롱에서 끄집어냈던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복원시켜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둔 겁니다. 스릴과 쾌락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도둑도 아, 이 집에 이제 도둑이 3명이 들어왔고 엄마가 없네. 엄마 냄새 맡고 들어왔는데 없네.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플롯포인트 1이라고 했죠. 야, 껍살이! 숙소에 자물쇠 채우라고 했어, 안 했어? 그쵸. 숙소에 자물쇠 채우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죠. 1장 끝에 이르러서 이제 본격적인 장애물들의 윤곽이 드러난다고 했죠. 장애물들이 등장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1장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했어! 에이씨. 이불은 반듯하게. 베개도 반듯하게. 쇼파 자리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이제 액트 1장이 끝나요. 액트 1장에서는 이제 관객에게 스토리가 펼쳐지는 세계와 주요 등장인물들이 등장해야 되고요. 스토리가 기초하게 될 주요 갈등들이 설정이 돼야 되고 또 주인공이 등장하는 대부분의 스토리에서는 1장 끝에 이르러서 그의 삶과 그가 처해 있는 공경이 집중 조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주인공이 하고자 하는 일이 확정되고 장애물들의 윤곽이 이제 부각이 돼야 된다는 거, 윤곽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상한 도둑한테는 내면적 갈등은 아버지에 대한 폭력으로, 폭력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될 텐데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서 엄마와 순을 잃게 됐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찾으러 뭐 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어렸을 때 그 이후로 계속 혼자 살면서 엄마를 찾으러 이제 막 다녔다가 이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폭력의 상징인 조폭들이 들어옵니다. 이상한 누둥한테는 어떤 내면적 갈등이 그다음에 그 갈등이 장애물들을 만나서 어떻게 또 표현되고 어떻게 충돌이 되고 어떻게 폭발이 되는지 착한 도둑과 나쁜 도둑 이 서브플롯이 메인플롯의 줄기인 주인공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어떤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주고 반영해주고 이끌어주고 사건을 전진시키고 본격적인 다음 신넘버 21부터는 2장의 대립의 전반부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과 같이 보여주면서 제작 강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넘버 20까지는 그 전에 올려놓은 것도 있고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촬영 제작기를 보면서 또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2장 대립의 전반부 21 새로운 영상들이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샬만복 무당벌레 신넘버 20 영화 제작기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